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초가스가 이성이 붙었어? 젊음 광란 자유로 원하는 아이템 만들어버려. 그냥 원하는 아이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일단 구원 하나 만들고, 오늘은 말자를 삼성을 보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가 원래 이시탈이 괜찮으면은 뭐냐 여기는. 그러니까 이시탈이 약간 나무 이시탈 같은 거 나오면은 초가스 덱에 밀리오랑 카시오페아로 이기원자 받으면서 이시탈 받으면서 쓰는데,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올린 영상들은 보통 그렇게 갔었죠. 이시탈이 나무가 아니어도 그렇게 갔었는데, 원래는 이시탈이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약간 밀리오 뭐 기원자 이쪽보다는 말자 쪽을 보는 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마법사 받아주고, 일단은 그냥 마법사 이렇게 놓을까? 여기도 뭐 이긴 것 같죠. 빌지워터 사수 받고 있긴 한데, 일단 초가스가 2성이라. 그리고 지금 제가 1스테이지에 2성 초가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스택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지금 2-3인데 벌써 270스택을 쌓았거든요. 확실히 2성 초가스 스타트가 이 포식 스택을 먹기가 되게 수월해가지고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복원부터 볼게요. 말자한테 좀 약간 초가스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젊은 광란 자유 들고 2원짜리 먹긴 조금 아깝죠? 일단은 공허 받아줄게요. 초가스 굉장히 잘 붙었습니다. 6마리 나왔어요 벌써 2-6에. 카이사가 있어? 아니 근데 여기 이겼다. 이거 도전자 뭐 도전자 슈리마 받고 뭐 나피리가 2성이긴 한데, 이거 초가스 못 잡지 않을까요? 초가스 든든하다. 근데 살짝 위험하네. 구원 빨로 어떻게 너무 아쉽게 졌다. 충분히 이길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아쉽게 졌다. 만족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4연승 했으면 할 만큼 했어. 이거 뭐 약간 그 30원까지 리롤 치면은 초가스 솔직히 삼성 붙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천천히 갈게요. 연패 중이라 그냥 돈이나 모으면서 갑시다. 왜냐면은 말자, 오리아나, 레넥톰 이런 애들도 삼성 볼라고요. 이거 여기서 영혼의 영상 같은 거 초가스한테 나오면은 레전드인데, 영혼의 영상. 이게 안 뜨네. 저격수에 집중 말자 하나 갈까? 저격수에 집중 말자 한번 가봅시다. 이거 공허도 하나 받아주고, 쇠조하니가 나왔네. 바위 하나 걸렀다. 그냥 이렇게 산안동꾼을 갑시다. 이거 마법사를 잠깐 뺄게요. 타연패 좋았고, 일단은 덤블조끼부터 먹읍시다. 그냥 그대로 먹을 뻔. 아니 그냥 망토 볼까? 이게 이런 차이가 또 억울하거든요. 어차피 뭐 갑옷 하나 망토 하나 먹을 수 있을 거라. 오리아나 이성이랑 오리아나 6마리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 말자한테 저거 주니까 귀신같이 안 붙네. 말자한테 아이템 주니까 말자 이성도 안 붙네 얘. 드디어 붙었다. 초가스 하나 남았다. 아이고 초가스 삼성 그래도 나름 빨리 떴네요 이 정도면은. 근데 말자 삼성 보고 싶은데 진짜로. 레벨링이 늦더라도 말자를 삼성을 보고 갑시다 이거는. 근데 말자가 좀 친 애들이 있네 중간중간에. 여기가 지금 말자가 겹쳤거든요. 일단 여기 말고도 좀 말자 쓰는 애 몇 명 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좀 말자가 겹쳤네요. 보통은 빌드업 과정에서 좀 겹치고 많은데 여기는 끝까지 쓸 것 같거든요 조합이. 말자 5마리 여기 겹쳐있고. 오케이 말자 킬된 거 좋았고. 저격수에 집중이라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오케이, 오리아나 하나랑 말자 하나. 그리고 오리아나 하나 남았어 지금. 아이고 오리아나 삼성 6레벨에 오리아나 넣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거 레넥톤이랑 말자가 너무 안 나왔는데 이거 말자를 그냥 가를까요? 오리아나를 갈까 이거? 근데 말자가 지 버리지 말아달래요. 지 버리지 말아달랍니다. 바이로 하나 바꿔주고. 지금
원래는 블루 갈라 그랬거든요 말자한테. 근데 이게 구조상 그렇게 힘들 것 같고 BF 소드랑 복궁이 너무 많아요. 거학에다가 이온을 하나 가야 될 것 같아요. 레넥톤한테 이온 이런 거. 레넥톤 죽기 죽어버린. 아, 레넥톤이 안 들어가 에치필드에 지금. 이온 하나 가지고 이온 태블망. 아, 근데 안 되겠다. 참 이온 태블망 가면 안 돼 이거. 초가 스템이 안 끝났잖아. 참 생각해 보니까. 어, 안정적인 진화까지 가버릴까? 아, 난동꾼의 힘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허 유닛 두 명을 말자 두 마리 나오면은 굉장히 이득이긴 한데 안정적인 진화 가서 말자 두 마리 찾읍시다. 아이고 카사딘이 나버렸네. 괜찮아요. 그래도 말자 한 마리 찾았죠? 이거는 안 쓸 거고. 어, 렉사이성 좋았고 레넥톤 6마리랑 비싼 걸로 3원짜리 망토로 먹을게요. 용발톱부터 갑시다. 어, 말자 하나 남았고 일단 용발톱 하나 만들어주고요. 초가스. 아이고 레넥톤도 오케이. 말자 삼성 붙었고 레넥톤이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지가 붙으면 붙고 아님 말고 레벨업 치고 오리아나부터 올릴게요. 마법사. 그리고 여기서 4-5부터 2연승하고 칼날불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그냥 구인수 하나 만들게요 바로. 아유 초가스 왜 일로 도냐. 이거 뭐 스테락 같은 거 저기 렉사이한테 줘도 되겠다 이거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레벨업만 쭉 밀면 됩니다. 육난동쿤 받아야 되기 때문에 8레벨 가가지고. 어 여기도 붕어 살짝 겹치긴 했네. 저는 지금 그냥 공허도 아니고 안정적인 진화까지 있는 공허라 지금 초가스 스택이 얼마나 쌓았지? 715. 딜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게 죽이지를 못하네. 말자가 킬 다 줘서 먹는데?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템 개수가 하나 모자라긴 한데 갑옷도 필요하고 총검 오리아나 같은 거 하나 가도 되니까. 되게 리롤 많이 쳐도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구성이. 연불조끼 초가스 풀템 완성이 됐고 레네톤 하나 그냥 넣겠습니다. 일단은 벨트만 한번 제조합게 해볼까? 쌍구인수 가자 그냥. 쌍구인수 우리 하나 못 참지. 자 이제 초가스가 풀템이 돼가지고 어우 야 데미지 왜 저래 저 초가스. 초가스 데미 아니 뭐 방템 좋은데 풀템 데미지가 무슨 1964 같으냐? 미쳤는데? 오케이 1065 들어가시고. 이거 지금 제가 방각이 없단 말이에요. 마방각이. 그래가지고 여기 초밥에서 스태틱이나 이온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데미지가 확실히 뻥튀기가 되겠죠. 마방각 하나 올려주면은 8레벨 거의 다 쳤고. 여기 저 이거 앞라인을 뚫을 딜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초가스 절대 못 잡아요. 이거 초가스 지금 얼마야? 795. 그러니까 포식은 스택을 많이 못 쌓게 됐다. 이게 말자가 너무 세가지고 오리아나도 그러고 말자도 그렇고 지금 둘 다 약간 초극딜로 약간 양념을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겨놓지 않고 지들이 그냥 죽여가지고 이게 지금 초가스가 킬을 좀 주워먹기 힘든 구조네요. 너무 세 그냥 얘네가. 여기는 마스터 히로 준비랑 빨리빨리 먹었네. 뭐냐 이거. 아 나필이 하이사는 아이템 괜찮게 만들었네. 야 이거 빨리빨리 저거라서 아, 하이사 만화 진짜 빨리빨리 채운다. 어 사이언 먹고 싶다. 어차피 이게 초밥에서 마방각이 안 나왔네요. 이러면 그냥 레벨업 치고 사이언 넣어가지고 육난동꾼 일단 받아주고 복원도 그냥 오리아나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9레벨 가면은 뭐 학살자 같은 거 뭐 아트록스 하나 넣을 수 있는데 앞라인이 어차피 가득 찼잖아요. 이거 저 뭐 9레벨은 솔직히 애들이 피가 없어서 못 갈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뭐 삼성작 볼 수 있으면 더 봅시다. 뭐 세주아니 삼성 이런 거?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뭐 9레벨을 갈 의미가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 판은. 스택이냐 초가스 955. 조만간 1000스택 뚫겠네요. 그래도 아 근거리 유닛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가스가 길이 막혔어. 먹어주고 나이스. 초가스가 침투할 길이 없어요 지금.
렉사이랑 그래 렉사이도 삼성 잡고자. 오 렉사이. 오 사이온이 나왔어? 아니 이거 나 이자가 깨져버리는데? 레넥토는 삼성 붙으면 좋아가지고 바이를 그냥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오 체력이 6700대예요 거의 초가스. 여기도 삼성 지금 그 돼있는데 아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블루보검 심지어 토벌자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거 완전 치명타 루트로 올린 미포인데 이게 초가스가 지금 덤블조끼로 치명타 무효 거기에다가 용발톱으로 마법 저항력 높죠. 이거 미포덱으로 이거 여기 절대 못 잡는다 그랬죠 제 초가스. 못 잡습니다 이거 들어가지고요. 몇 스택이냐 1155 못 잡는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아유, 바이 팔았더니 바이 나오는 거 봐. 뭐야 이거. 어 이제 1대1인데 렉사이랑 어우 여기서 렉사이가 하나가 더. 어 렉사이 하나 남았잖아. 아유 바이 결국에 팔아야겠네. 이게 세주아니가 이성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레넥톤 좀 붙어주지. 아 그렇지 나이스. 그러면은 렉사이템 보면 좋겠죠. 밤의 수학자 렉사이 아 스태틱 가자. 아 근데 이거 오리아나 풀템이라 스태틱을 줄 레가 없네. 그래도 스태틱 가야겠죠. 이게 마방가 있는 게 딜러가 전부 다 지금 그거라서 그냥 렉사이 스태틱 줄게요. 차라리 이온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스태틱 갈 수밖에 없겠다. 제 3캐리가 초가스랑 오리아나랑 말자 이렇게 세 마리인데 셋 다 마법 딜러라 무조건 이거 마방각이 있는 게 딜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죠. 제 조합의 딜이 데카오가 렉사이 하나 남았으니까 일단 삼성 띄우자. 세주아니 이성 나이스. 아니 이게 안 떠? 오케이 렉사이 떴고요. 좋아요. 초밥 가기 전에 끝나겠다. 이번 턴 이기고 다음 턴 이기면 끝이라. 초가스 체력이 7200까지 올라갔고 포식은 1300스택. 아 말자가 진짜 세다. 근데 저격수의 집중 안 그래도 얘가 4칸인데 저격수의 집중까지 해서 5칸이거든요 사거리가. 그래서 이게 한 칸당 10% 증가였나? 어 이론상 5칸 멀리 있는 애한테 스킬 쓰면은 아 이거 초밥집 가겠다. 5칸 멀리 있는 애한테 스킬 쓰면은 50% 증가해요. 딜이 1.5배가 뻥튀기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냥. 초밥집에서 이온 같은 거 있으면 이온도 하나 먹고 싶은데 아니면 사이온 있으면 사이온 그냥 먹고 이성 합쳐낼 수도 있고요. 스태틱은 스태틱이고 스태틱은 스태틱대로 냅두고 이온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말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아 사이온 이성 붙이고 도장 주고 끝내자. 아 이게 사이온이 딱 나와버리네. 그럼 도장 사이온 그냥 줄까? 레넥톤 삼성이긴 한데 오코 이성이 더 좋죠. 도장 사이온 하나 주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딱. 그래서 근데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바이 삼성이나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끝냅시다. 어차피 이번 턴이 마지막 그거라서. 에이, 세주아니는 죽어도 안 붙는데 이거 돈이 없어요. 친척하고 세주아니 갖다 버리네. 끝냅시다 이대로. 어우 7600까지 보는데 체력.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것도 아니지만 안정적인 진화까지 받은 초가스인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원래 난동꾼이 전투가 긴데 이거 이 덱파워가 딘라인이 너무 세니까 무슨 15초 만에 끝나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 극찬 아 예 상대가 극찬을 하는 저격수에 집중이 들어간 말자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세네요. 상대가 욕하고 나가버리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